어, 못 먹으네. 예, 하루하루 어서오세요. 뭐지? 괜찮습니까? 전 그것보다 이벤트 쪽이 궁금하긴 한데. 구다구다 챌린지요? 챌린지 나왔던가요? 재림 하면 성장하나요? 보고 연출 3차는 완전 또 달라지고 그나마 다행인거가 클라스가 변하지 않는게 그건 그렇고 제가 오늘은 대략 2시간가량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럼 가도록 하죠. 일단은 가챠부터 딴 건 몰라도 파르바티 보고가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럼 허프부터 아직 안 봤습니다. 바빠서 딴 거 하느라고 아무런 정보를 못 봤어요.
예, 약속이 있습니다. 한 2시간 대략쯤 되면요. 고마워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믿다. 죽어라 하람. 후원 감사합니다. 보상이군. 아니 일단은 가챠는 마저 돌리고 생각합시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벤트 예장을 주라고 서번트는 서번트도 서번트지만은 아니 이 예장 말고 네 하루하루 왔어오세요. 원래 인간은 욕심 많은 종족 아닌가요? 인간은 원래 욕심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인간은 원래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이 천년을 수련하면 여우가 될 수 있는 거 모르시고 계셨습니까? 우아하게 천년 정도만 수련하면 됩니다. 아이고 이벤트 예장이 없네요. 한 번 더 돌립시다. 한 번 더 예장이 음수면은 나올 때까지 돌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벤트 예장 나오라고? 기는 지는 겁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네, 하러 왔어 오세요. 그렇지. 아직 한 장밖에 뽑지 못했습니다. 아 잠깐만 타임. 야 그러지마. 아 너야? 아니 형? 형이 거기서 왜 나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사실 예작 나오라니까 서번트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감사하지. 네, 렌라드 요? 맞나? 맞으니까 나왔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이벤트에 픽업 서번트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보라색 맛이 잘 나오는 건가? 여기서 10연차 돌리는 건 좀 그런 것 같으니까 호프나 돌립시다. 호프는 스킵이다! 네, 하루하루 어서오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프린세스 커넥트 리어? 그럼 뭐죠? 먹는 건가요? 오, 예. Yeah. 그냥 사쿠라 페이스죠? 흑사쿠라가 따로 있습니까? 몇 장 가야 되냐고요? 2부 3장이요. 더 이상 꽂힐 데가 없을 텐데. 죽창이 더 이상 꽂힐 데가 없어요. 아, 거기 이미 작년에 만원 됐습니다. 2부 3장이면은 아 2부 3장 이름이 뭐였지? 괴태봉? 신이죠? 2부 3장은? 괴태롱은 어디죠? 마저 가자 돌리고 괴태롱이 2부 2장이었던가요? 안 나와. 이벤트 회장, 삼성 이벤트 회장 나와. 10연차 더 돌리기 전에 나와. 예, 부계입니다. 10연차 더 돌리기 전에 나오라고. 아, 괜찮습니다. 4시간 정도만 열심히 달리면은 클리어 할 수 있어요. 4시간에서 5시간. 10연차 더 돌리기 전에 나와라! 돌리기 전에 나와, 10연차! 아, 잠깐만. 안 되겠다. 10연차를 돌려야겠습니다. 먼저 돌리자! 아, 잠깐만. 20연차 돌릴 수 있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벤트를 못한다면은 메인 스토리라도 돌리세요. 다음에 또 비슷한 이벤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AP 어차피 절반 하고 있으니까. 지금 AP 절반 중입니다. 가장! 아니, 잠깐, 타임. 아니, 예장 나오라고, 예장! 예장!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이벤트에 짱! 이 나와달라고. 이야! 이짱! 스킵.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에게는 아직 30돌이 남아있습니다. 오랜만에 스킵을 좀 해볼까? 시간도 없는데. 스킵을 눌렀는데. 아니가? 잘못 눌렀나? 맞네. 왜 안 넘어가 또? 아우, 땡큐. 잠깐, 대웅이 나오고서 이해장이 나면 뭔가 기분이 복잡 미묘한데? 가찬 대웅. 사쿠라. 와타시와 슈바리에 대웅. 그란. 어, 이건 넌 언제 나왔니? 잠깐만, 이건 임팩트가 왜 안 떴어? 이건 왜 임팩트가 안 떴어? 저건 왜 임팩트가 안 떴지? 저것도 뉴인데? 저것도 뉴인데? 하러 왔어. 오세요. 너그 보고 레벨 몇인고? 보고 레벨 5구나. 너그 보고 레벨 몇인고? 특힐 어떠냐고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안 봤는데. 보고 레벨이고. 원래 가차라는 거는 평소에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행동거지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기행을 일삼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 어차피 이 양반은 이렇게 새로운 서번트 갖다 준다 하더라도 아, 또 돌 때 뭐 얘 제대로 안 쓰고선 이상한 거 쓸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네, 그렇다고 해도 부정 못한다는 게 또 함정이긴 한데. 친구놈들이 방송을 보면서 또 나에게 따지려고서 문자를 하는 건가? 왜 이렇게 문자가 오지? 아니었군. 네,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자, 일단 딴 건 모르겠고 일단 먹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 말하는데 락을 안 걸어놨구나. 오이야. 서로서로 퀘스트. 1스킬이 뭐.. 잠깐만 이거 뭔 스킬이야. 아군 하나의 HP를 1000 깎아먹고 영속. 보구 사용시 차지를 한 칸 올려준다. 뭐요? 자신의 체력을 회복하고 피 빨아먹는겨? 보구 차지를 한 단계 올린다. 차지 상태 한 단계 올린다라는 거는 아, 보고 사용 시 차지 상태니까 퍼센트 오버 차지를 말하는 거구나. 그럼 이거 올리기 잠깐만. 그렇게 되면 이거 올리게 되면은 올라가는 거 HP 회복밖에 없잖아. 그러면 올릴 필요가 없잖아. 자, 그럼 일단은 달립시다.
프롤로그 물론 스킵할 겁니다. 좋은 향이 나고요. 스킵을 하고요. 꿈에서 벌레들이 덮치는 꿈을 꾸게 될 거라고요. 세스콘가? 공개 가챠는 아마 내일쯤 돌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안 돌릴 가능성도 높아요. 호불만 돌릴 것 같아. 뭐야, 스토리만 진행했는데 예장을 주네. 전투 좀 하자, 파밍 좀 하자. 아니 이거 어떻게 돌아간 건지 좀 보자. 스토리 좀 그만 나오고. 가챠 안 돌리는 이유요? 간단해요. 다음 이벤트 거 대기하려고요. 다음 이벤트 걸 돌려야죠. 뭐라고? 잠깐만. 색이 많이 출전 가능. 3개만 출전 가능하다고. 딱 3개만 출전 가능하다고. 이건 또 뭔 입문 개소리야. 이벤트 보너스 받는 애 너 일로 오고, 그리고 너 일로 오고, 그리고 너 잠깐만 보고 퀵이랬던가 뭐 그건 상관없고 이거 끼고 오케이 이렇게 하자. 어이. 깔끔. 자, 춘일 씨. 자, 그랬다면 여기 아유 또 수라가 나오네요. 네, 하루하루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이 친구부터 좀 때려봅시다. 네, 얘가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 구! 담배는 몸에 좋지 않아? 효과 나시? 나시... 아니, 이게 아니지. 애들 보아 하니까. 아니 왜 자꾸 인사를 해?
이ですよ。翻弄しますね。優しくしてあげます。 인사질이야 인사질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아는 양반들이지도 모르겠군요 이 녀석들. 의외로 착한 녀석들이지도. 이ですよ。まあ可愛らしい。て。翻弄しますね。 모르겠어. 효과가 아예 없음이라고 나와요. 미스나 뭐 노임팩트 이게 아니라 효과 없음이라고 쓰기 때문에. 喜んでそんなに欲しいんだ。大豆七夜間光優しくしてあげます。翻弄しますよ。 엠피 차는 게 참 힘드네. 한 대를 때리던가. 얼마 만에 뽑았냐고요? 얼마 만에 뽑았을 것 같습니까? 이 프로! 喜んでいただいてしまってこうです。大豆七夜間光満足しちゃったんですか。 어 얘네들 무관 떨구네. 그러잖아 왼쪽에 있었던 저게 아마 그 등불 기름 같은 건가? 설마 저걸 모아가지고 가는 건가?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리어 하면은 뭐가 차는 찬겨? 찬기요? 뭐게요? 보그나 보자 그래. 여기 혹시 신선 아니지? 근데 얼터에고랑 싸우기에는 되게 미묘해요. 왜냐면 클래스적으로. 그러니까 저거죠. 얘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아라 같은 경우에 전에 다른 이벤트에서 그렇게 나온 적 있었죠 아마. 그 뭐지? 룰러 특공 들고 있는 대신에 원래 특공인가 뭐 그런 식으로 들고 있는데 룰러로 나왔던가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기 되게 껄끄럽게 했던 거였던가 어벤져로 나왔던가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손을 잡으면서 인첸트라 하면서 바뀌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 이슈? 당신은 하면서 요미가 하나 좀 해주면 안 되나? 응? 이슈? 소나무 송인데 저거? 송평 씨? 마츠다리야? 마츠다이라 이씨 발음하기 더럽게 어렵네 이씨. 마츠다이라
마츠다이라시. 자, 검색 검색. 마츠다이라. 뭐? 마츠다이라 뭐? 뭐시고? 아, 딱 이름 한번 치고. 귀네. 마츠다이라 노부츠나? 노부츠나? 가운데 저거는 저 글씨는 뭐지? 얘야 누구야? 이름을 박혔는데 이름을 못 알아듣겠다. 마츠다이라 이즈노부츠나? 여기다 쳐고, 그리고 이것은 구글의 검색을 하지 않고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보자. 여기 뜨면 안 나오네. 이 양반은 아니고. 뭐 일단 넘어갑시다. 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양반. 지금 세이버 클래스 맞을걸요?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글쎄 내 결판을 내도록 하자 나중에. 타임문이 또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을 쓴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본의 역사를 모르는 것 뿐입니다. 단순히 내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유명한 양반인 것 같아요. 자, 인첸트라. 피부에서 이제 당황하고 있던 그 양반 맞을걸요? 일단은 누구? 도쿠가와랑 치면은 도쿠가와의 중신 중에서 하나로 나오네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아, 예, 그렇구나. 네, 하러 왔어, 오세요. 자료 좀 찾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좀 잠깐 뒤져봐봐요. 이 기괴한 몬스터는 뭐냐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싱싱한 몬스터입니다. 단방에 세 발! 저게 아마 이게 다 차면은 뭐가 있겠죠? 모르겠어요. 저도 봐야겠습니다. 아유, 반값은 안 돼. 저서 오늘 새롭게 싱싱하게 들어오는 애들이. 엑스트라 공격! 역시 어쌔신이라 그런지 화를 자주 쏘고. 뭔가 기괴할 것만 같은 저 녀석의 엑스트라 공격을 한번 볼까?
私もダイスキです。サトウキビの実、そして花の葉、こんなのに頼るなんて本当にどうかと思いますけど、まあいっか。カーナサンモーハナ。 역시 40레비어가도 별로 된지 않나. 잠깐, 아 공격 관련된 그 버프는 해제당하네. 그러네요. 이해했었나 아니죠, 저 양반. 3차에서 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 아미다 아미디라 헤븐즈 홀. 感じてください。これが私の天まで届く恋の波動、トリシュールシャクティ。満足しちゃったんですか？ Dun. 저런 것들 좀 많아요. 저런 거 일본 관련 일본에서 뭐 여러 가지 좀 기괴하다 싶은 애들이면은 좀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은근히. 한교, 만교, 목교. 자, 이거 한번 한다 하면 이걸 또 얻게 되는 거죠. 자, 도로는 두 갈래 길로 나누어져 있다. 어찌를 진행할 것입니까? 바이오 하자드는 너스 아닌가요? 바이오 하자드에 거미녀가 나오던가? 잠깐, 그건 사일런트 힐이구나.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아니, 뭐 힌트가 있다면 힌트를 줘, 이씨. 어, 뭐야. 여기 전투로 가고서는 여기는 바로 이거네. 뭐지? 일단 일로 갑시다. 일로 가고 싶대. 아, 왜냐면 이걸 얻어야 되는데, 일로 갑시다. 자, 일부러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재료. 가자. 자, 차가운 기운이 뭐 돌고. 자, 꿈틀꿈틀 뭔가가 오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파티 구성원은 3명 정도로 아예 고정시켜 놓은 것 같아요. 로봇 유형?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 빨간 도마뱀들입니다. 빨간 도마뱀 양반들. 체력은 많지만 이벤트 보너스 받는 애들을 활용하면 괜찮아요. 쟤는 나중에 하고 MP 획득량 업으로 그거는 그냥 거미에다가 여자 붙인 거고 진에다가 여자 붙인 거잖아요. 다리 많은 거 뭐 좋아하는 건 아니고 로크로크비 같은 것도 있고 뭐 털녀 같은 것도 있고 하죠. 저것도 아마 일본 전설 같은 데 나오는 요게일 거예요. 일 거예요. 메이비. 30돌 돌렸는데 보로바티 3장 나오셨다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보로바티 좋아요. 이 모습은 차라리 좀 뭐랄까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뭐랄까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저거? 저 갑옷 입고 있는 게 이렇게 하니까 막혀있죠. 그리고 뭐지? 자 이렇게 되면 여길 돌고 싶어도 이게 없어요. 그 말이 그런데 여기에 던져 이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요 돌아보면 알겠죠. 돌아보면 알겠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 가장 자 방에 들어가려고 했더니만은 커다란 도마뱀들이 달려 들어왔다. 뭐 포켓몬 나오는 게 뭐야 이거. 모르겠어요. 카마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남신 카마가 남신이란 거는 확실해졌는데 야상에 거대 도마뱀이 나타났. 도마뱀이라니 얘가 어딜 봐서 도마뱀이야.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게 어딜 봐서 도마뱀이요. 야 타임 저게 어딜 봐서 도마뱀이야. 차라리 멍멍이라고 하던지 고양이라고 하던지. 아 게으르기우스가 무슨 이름 지어줬나.
게오르기우스가 이름 지어준 것도 아니고 저거 이씨. 사라사라사라리. 또. 바라바랑. 아우치. 타우치. 뭐. 지금 보고 쓰긴 좀 미묘하니까. 마성이죠, 얘네들은. 요괴, 뭐 괴물 이런 거는 마성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성은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괴물 같은 거. 아, 네가 회복을 하는 거구나. 자, 받아라 오버차지를. 네, 마성 특공 부여입니다. 아군 전체에게. 저 도마뱀들은 마성 특공이 안 들어가네. 마성이 없나 보구나. 어 잠깐만, 거기서 크리를 떴어? 어 카마 1스킬이요? 아군 하나에게 MP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주고 대신에 보그를 쓸 경우 3턴 동안인가? 보그를 쓸 3턴 중에서 한번 보그를 쓸 경우에 오버차지 100% 하나 추가해주고 자신은 체력을 회복합니다. 에디슨과는 좀 달라요. 에디슨은 그냥 무상으로 두 배 줍니다. 에디슨은 공짜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절이 여기 있는데요. 이 막이네, 이 막. 약화 해제로 풀리냐고요? 풀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체력 다운이 생명력 다운이 저기 걸려 있으니까. 근데 얘는 누구지? 춘일국씨? 가스가노 쯔보네? 가스가노 쯔보네. 도쿠가와 이에미스. 도쿠가와 이에미스의 유모? 이에미스? 이에야스가 아니라 이에미스? 이에미스가 잠깐만요. 헷갈리는데. 잠깐만. 도쿠가와의 미스가 3대 쇼군. 에도 막부의 3대 쇼군. 와더가 도쿠가와 히데타다.
그러니까 막부에 순서가 이에야스 다음에 히데타다 다음에 이에미즈 이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그 이에미즈엔 윤모 라고 하는군요. 아휴 왜 이리 어려워? 그리고 이렇게 한번 도니까 여기서 등불이 하나 또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럼 여긴 사라지죠? 그럼 이쪽으로 가라는 거죠. 상성상 유리한 걸 부여한다고요? 원래 기계답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아예 밝아졌네 여기는. 자 바닥이 비걱비걱거리면서 아주 그냥 마음 아주 그냥 마음이 편안해진다 뭐 그런 느낌? 스토리는 안 나왔어? 유리한기 공격이나 방어를 포함해서 말하는 건가? 자, 방 안에는 여자의 모습을 한 것이 무엇인가 있었다. 약간 미궁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아오니랑 뭐 비슷하겠죠. 그것도 방 탈출이니까. 그렇죠, 열태고 자체는. 얘들도 들어가나 그거? 이게 뭐지? 여 아니 이게 그 저기 아니 잠깐만요. 이 괴물들이 뭐지 이게 도대체? 다이오크 요 조주? 오크 조지 오크 이건 뭐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죠. 에이 공은 안 들어가는군요. 思いつきました. 사라사라사라なるほど。さあ、しょうがないな。行きます。こんなのがいいなんて。優しくしてあげます。ちょっと重たいの。あげますね。 자, 아니 이거 말. 네 MP가 없구나. 빠라라라랑.
야, 약체 무효하면은 저거 안 걸렸었으려나? 제가 뭔가 순서가 꼬였는데 방금 거? 뭐 상관없나? 각기가 모리모리 와이てきた. 카오르코와 슈니 詳しくは ありません. けれど心ならば源氏物語青物語. 약체 모여도 통하지 않을까요? 카드가 민명하다. いいですよね。私も大好きです。命令通らば打ちますよ。でもどんな風になっちゃっても知りませんから。カーマさんも花。これくらいなら。せーの。 만원 특공이요? 아니요. 이거 그냥 효과 특공일걸요? 잠깐, 아, 나 그거 확인한답시고서는 안 했구나. 마성 특공이 들어간지 안 들어가는지는 시키브 보고 오버차지로 해서 때려보면 알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데미지를 줄어 데미지가 들어갈 때 오버 차지라고 옆에 뜨면 데미지 옆에 뜨면은 저거예요. 특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버 차지 마성 특공 들어갔었어요? 그럼 특공이 들어가나 보네. 세 명밖에 안 하냐고요? 세 명밖에 못 하는 겁니다. 임팩트 자체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파밍 던전이네요. 여기가 여기서 또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써보지. 여기는 대신에 여긴 저거 되는구나. 잠시만요. 여기가 전투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3기밖에 출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니까 길이 여기네. 아무리 봐도 이렇게 가는 건데 물론 저는 일로 갈 겁니다. 아, 영어로 데미지 앞에 오버차지라고 뜨나요? 그럼 오버차지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 예! Yeah. 여기서 애들을 쓸 수가 있는 거구나. 따라다란 따라다단 따라다라다란 다라다단다단 다라다단 다라다단다 다라다라다단 바라바밤 바라바밤 바라바라바밤. 카마가 파르바트랑 그 남편은 싫다고요? 당연하겠죠.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자기가. 예, 하루하루 왔어 오세요. 카마가 당연히 싫어하겠죠. 파르바티 다른 신들에 의해서 원래 원전 다이로라면은 파르바티가 뭐 이제 시바가 파르바티를 좋아하게 해달라고 다른 신들이 부탁해서 그렇게 했더니만은 시바가 그거 나중에 알고 나가지고 짜증난다고선 눈에서 빔 싸가지고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카마의 죄입니다. 이거 있죠?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좋아할 리가 없죠.
山形。 더 이상 찌를 곳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십시오. 고추리가 하이 대익 세노 고시타 고레스네 이따 쿠다사이. 저 요괴들 이게 뭐지 도대체? 뭐 하는 요괴인지 물어봤네. 소레마 쓰기 고노 하나시 이카가 데쇼. 이카가데쇼. 아, 이 부분은 잠시 죽창을 영체화시킨 것뿐입니다. 사라사라사라. 오빠 차지가 안 되는구나 애초에 여기서. それでは精鋭繋がら。 カオル子は種に詳しくはありません。 けれども心ならば源氏物語葵物置。 아까 전에 그 커다란 도마뱀이 나오네요. 이카가데쇼. 고시타 이카가데쇼. 고코와 코레코니 코노요니. 저 요괴는 무슨 요괴지? 일본 요괴가 아니라 중국 요괴가 아니 인도 요괴 같진 않은데 복장 같은 걸 보면은. 저는 다른 걸 주제치고서는 그것부터 지금 신경 쓰여가지고. 에 들어갔어. 그게 신경 쓰신 않습니다. 뭐 들어가신다면요. 이건 다 없애주려나? 가만히 있냐고 프렌드에? 몰라요. 그거 아직 확인 안 했는데. 感じてください。これが私の天まで届く恋の波動。テリシューラシャクティ。テイ。響け。アナハタ。これくらいなら天罰落とします。いけ。 안 죽어? 잠깐만 이게 안 죽으면은 좀 그런데. 네, 저 보고에 매료가 있어요. 근데 이성 매료가 아닙니다. 기만이라면서 간 것 같은데요. 에, 마, 소리가 요이카. 이카가 데쇼. 에이, 이카가 데쇼. 고코와 코레코니 코노요니.
죽어라 이랬을 텐데.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 2년 단독 경연이 있던가요? 아까 스킬이 좀 많이 있었구나만 봤는데. 네, 하루하루 대양만세 안이간지. 어서 오세요. 자, 당당하게 일로 갑시다. 프렌드 중에서 카마가 있는가 없는가. 없는데요. 네, 그럼 이벤트를 달리지 맙시다. 이벤트는 저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얘 키웁시다, 잠깐. 오늘은 저거 잠깐 키우다가 방종해야겠네. 여기서 어이, 얘 단독 경연이 있었나? 단독 경연 없는데요? 카마 단독 경연은 없습니다. 평범하게 그냥 소환된 양반입니다. 프렌 거라도 보신다고? 아, 나 그러고 보니까 저거 안 바꿔놨구나. 서포터에다가 단독 현연 C요? 아, 현연이구나. 단독 행동인 줄 알았네. 그러네. 현현이네. 제가 한자를 잘못 봤어요. 아이콘도 딱 그런 느낌이어서 단독 행동인 줄 알았어. 크리티컬 위력업에다가 즉사 내성업에 정신이상 내성업. 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있진 않을걸요. 오이. 내성업일걸요? 내성업? 이거 하나 껴놓고 일단은 뭐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데다가 요렇게 요렇게 꽂아놓고 누가요? 너 카마요? 카마는 책을 만든 경험이 없는데. 카마 수트라는 카마의 말을 적어놓은 이른바 성서 같은, 아니 그냥 이 모음집이죠, 모음집. 그런 건 전 관심 없습니다. 카마의 말을 적어놓은 모음집 같은 겁니다. 카마 수트라는. 命令をどうぞ, 마스터. 신께서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쾌락적인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他にやることないの？일단 TS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는 남신이라고 되어 있죠. 남신인 거 원래 남신인 건 맞지 않나? 타임본 세계관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얼터는 일러 최고다고요? 최고라고 누구 대회하고? 누구요? 얼터에서 일러스트가 좀 이상한 애가 있었나? 카마는 다빈치 같은 경우는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지? 다빈치가 타입 A라고 하면은 카마는 타입 오메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애초에 다빈치 같은 경우 자기 연기를 만져가지고 그렇게 바꾼 거고, 마슈랑 좀 가깝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애초에 빙의 서번트라는 개념 자체이기 때문에. 조금만 파밍 더 하고. 이게 되게 웃겨요. 데미 서번트, 의사 서번트, 빙의 서번트 이게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상 형태는 똑같은데 그 그릇이나 막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의사 서번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번트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특정 인간이 서번트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 동명 같은 거. 데미 서번트가 그냥 힘만 받은 거. 데미랑 의상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빙의 서번트는 좀 다르죠. 저는 일단은 주체가 되는 게 영령이 아니라 신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신들은 보통 자기 힘만 주진 않아요. 주도권을 좀 가져가던가 그러지. 뭐 딜을 해가지고 주도권을 반반 한다든지 막 그런 형태가 있긴 있지만. 단어에서 나오죠? 의사냐 빙이냐. 대략 한 레벨을 1차 재림 정도만 되겠죠? 하긴 데미는 인위적으로 만든다. 그게 들어가야겠네. 인위적으로 들어간 거고 의사는 거래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진짜로? 맞을 거야. 데미 서번트라는 것 자체가 칼데아에서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서번트니. 의사 서번트라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사실. 의사 서번트가 특이한 거지. 어이. 가신다는 겁니까?
한 번만 더 놀자, 한 번만. 두 번만 더 놓으면 되나? 예, 아롱아롱 왔어, 왔어요. 퓨어 서번트는 아니라 성능형 서번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미래를 좀 더 미래 예지에 가까운 관찰함 같은 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고, 관찰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상황 파악 능력? 정보를 조합해가지고서는 약간의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군사라고 하죠. 혹시 몰라요? 제갈공명 3스킬, 만약에 제갈공명 그대로 나왔을 때 3스킬이 미래의 예시일 수도 있어요. 저는 단순하게 호프를 돌렸을 뿐입니다. 저에겐 죄가 없습니다. 서번트를 다 키워주고 나서 경카가 남는데 가차는 자제해야 한다니요. 가차를 더해서 새로운 서번트를 뽑아가지고 그 경카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에겐 죄가 없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그것은 죄에 걸리지 않아요.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올릴 수 있으려나? 어허,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묘하게 보라보라한 것들이 좀 많단 말이죠. 저는 사람을 맞춘 적이 없거든요. 뭐야, 아 이걸로 부족하네. 두어 번은 더 놀아야 될 것 같네요. 비법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책을 냈겠죠. 그런 걸 제가 인지하고서는 알고 있었다면 책을 내지 않았을까요? 이끼 가세니 타타미 가케르. 스마일 원래 책이란 거는 별로 딱히 안 믿어도 상관없기는 해요. 믿을 사람은 믿겠죠. 대신에 책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걸 하는 거죠. 타이틀에다가 저는 이렇게 해서 가차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어그로를 해가지고 보게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겠죠. 소설이나 판타지 그런 거 보면 다 그런 것들이 많던데. 카마 한정이냐고요? 한정일걸요? 뭐랑
아니 잠깐 이렇게 네,ですか? 없습니다. 사쿠라 5 계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월터에 보고 특별한 애들이니까, 특수한 애들이니까. 빵이야. 두 번만 더 돌자. 이상하게 세 턴 크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우. 세 턴 크린데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죠? 이상하네. 기분 탓인가? 단다단 다라다단다단 命令をどうぞ, 마스터. つまり連中だな。こういうのどうだ? 그렇죠. 뭐 1고를 보고 있으면 한고는 미래에 대해서 아 잠깐 잘못 들었다. 투자를 할 수가 있죠. 투자라고 해야 되나? 히든 속성은 원래 의미가 없어요. 그 마스터 미션 이런 거 제외하고는. 티아라 픽업 글쎄요. 있지 않을까요? 2차 픽업 같은 거 있으면 하지 않을까요? 뭐가 없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뭐가 없다는 거죠? 내가 뭔가 채팅을 놓친 게 있나 싶어가지고서는 위를 올려봤는데 아, 저거요? 악속성 부여된 선속성 그런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7장의 캐차쿠아트는 그건 특수한 기믹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위에 있었구나 이야기가. 히든 속성은 신경 안 쓰면서 클래스 상성 개수는 신경 쓰는 게 좀 이상하다고요. 그게요,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이에요. 히든 속성 상성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히든 상성 같은 경우에 대신에 클라스 상성 개수는 되게 크기 때문에 클라스 상성 같은 경우에 아 클라스 클라스 상성 같은 경우에는 1.5배에서 2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히든 개수 히든은 0.몇이에요. 0.몇. 히든 속성은 천, 지, 인, 별 이런 걸 따집니다. 근데 히든 속성의 특공 같은 경우에는 뭐 특공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거죠. 특공이에. 이거는 클라스 히든 속성의 상성은 아니고 그건 특공에 대한 거니까. 클라스 상성도 어쌔신 캐스터는 0.9 아니요, 그거는 어쌔신과 캐스터의 공격력 개수가 0.9인 거예요. 클라스 상성에 대한 개수는 다릅니다. 클라스는 1.5배 2배고요. 그거는 2배 1.5배 이거 말고 말한 거는 그거는 그냥 개수의 공격력. 클라스별의 공격력 그 상승치.
그거는 히든 속성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히든 속성은 진짜로 이건 물 타입, 불 타입 이런 거예요. 그것도. 야, 아 잠깐만, 히든 속성도 있었던가? 히든 속성은 딱히 그거 없지 않나요? 히든 속성은 그거 없지 않나 아예? 그 공격력 개수에 관련된 그거 없지 않나요? 아까 클래스 상성 뭐 얘기하시길래 그걸 말한 줄 알았는데 상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개수 그냥 평범한 공격력에 대한 개수면은 그냥 개수인 건데 상성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상성은 저거 저 A랑 B에 대한 그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천은 지에 강하고 진은 인에 강하고 뭐 그거는 누나? 누나야? 잠깐만 너 뭐야? 너 뭐야? 누구야? 1차에서 재림해버리.. 시나.. 지나야 돼버리네. 천지인 0.9.. 아 그거는 그 상성계수네. 상성계수. 상성계수. 그거는 뭐 지가 천에 대해서 1.1배 뭐 천은 지에 대해서는 0.9배 뭐 그런 거죠? 이건 상성계수. 스킬 열렸나? 근데 그 히든 속성은 진짜로 상관 안 해도 될 수준이라서 거츠네? 자신에게 거츠 1... 어? 야 1회? 공격력 없애? 1회? 이 양반이 지금 양심을 지금 갖다 팔아먹었나? 1회? 턴이 아니라 1... 그냥 턴 없이 그냥 1회? 지금 나랑 장난하나 지금? 노턴 1회라고? 이거 티치 2회 얼마만이야 이게? 큐핀 어디 갔어? 중복은 안 돼요. 중복은 안 되는데 티치예요. 티치 2 스킬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저거. 잠깐만. 아, 이상이 아니네. 서로서로 퀘스트에 돌아. 어, 진짜 티치랑 똑같은 거 아닌가 저거 그럼? 이름만 다른 티치 어디? 아, 여기 있구나. 어, 이 스킬이 없구나. 저리 가. 뭐 일단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여길 돕시다. 일부러 여길 갈 거예요. 여긴 그냥 빨리 도는 걸로 갑시다. 피일로 거츠 부활 그런 거 있으면은 밸런스가 붕괴되죠. 그런 거 있으면 밸런스가 붕괴됐죠. 심레 지금 쿨타임 몇 턴이냐고요? 그거는 확인해 볼 수 있죠. 지금이 몇 턴이지? 저게 7턴이니까 보통 7턴 정도이긴 하던데. 여기서 풀이 되면은 두 턴이 감소되는 거니까요. 나오게 나온다고 하면은 히지카타는 미쳐 날뛰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괴물 수준이 돼요, 그러면은. 그럼 못 잡아요. 보트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못 잡아, 그거는. 7턴이니까, 10렙 되면은, 쿨이 5턴이네요. 최강을 뛰어넘어가죠, 괴물이 돼요, 그거는. 못 잡아.
왜냐면은 맨 마지막에 둘 경우에는 커맨드 카드가 다섯 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히지카타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만 계속 때리게 되면은 버츠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은 상대 턴에 들어가면은 상대한테 공격을 맞으면은 죽으면서 거치가 되면 상대 턴은 강제 종료가 됩니다. 혼자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히지카타는 또 필로 부활을 하게 되죠. 그 상태에서 크리나 막 이런 걸로 때리면서 그 커맨드 카드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또 때립니다. 그럼 또 거치가 생겨있죠. 그게 무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아 나 이거 왜 안 하고 있었냐. 1회네 진짜. 어딜 생김에 히지카타가 최강이 아니라요 다른 애들도 괴물이 돼요. 다른 그 어떤 버서커들도 다 강해집니다. 히지카타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다른 서번트들도 그런 식으로 계속 때려잡을 수가 있어. 챌린지가 의미가 없어져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회피랑 무적이면은 그나마 이해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얘들 그냥 몇 대 맞다 보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죽을 수는 있어. 근데 거치는 불가능해요.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진짜 보라색만 난다 이거. 진짜 보라색만 나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나가 또 나오고 이거 뭐지? 잠깐만요 이거 막다른 길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돌 주는데 막다른 길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돌 들어오는데 돌? 스토리랑 돌이 여기서 나오는디? 조금 전! 아 눈부셔 왜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잠깐만 스토리 스킵했지만 형이 진짜 여기서 왜 나와? 여기 어디냐고? 아니 그러니까 형 여기 왜 있어? 아니 왜 방에 있었다고? 여기서 왜 나와? 주에 한 번은 햄 소세지 페스티벌에 뭐라고? 뭐라고? 잠깐 뭔 소리라는 거야? 꿈꿨어? 아 꿈이었구나. 몽유병? 몽유병이라고? 꿈꿨구나. 아니 여기 온 건 몽유병은 아닐 거야 형. 어 칼데아 터비긴 한데 잠깐만 어 이 양반도 레이시프트에 대한 적성이 있어가지고서는 칼데아 온 뒤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건가? 우악! 뭐 피했어? 이야... 역시 마술, 그래도 마술사라는 건가? 펀치? 잠깐 펀치? 잠깐만 펀치? 뭐지? 소장이 금색 일본 복장을 입었다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걸까? 어 마술 같은 걸 쓰네요. 거야 뭐 짤 같은 거 이미 올라왔겠죠.
아니 형이 거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하나 부탁하고 있다 라고 뭐 지락 한데 뭐 가볍게 스킵해주고 뭔가 일러가 지나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뭐지? 단단단단 글쎄 저건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조금씩 뭔가 진짜 조금씩 뭔가 차고 있는 어 잠깐 여기 저 제대로 된 길이었어? 길이 열렸네? 그럼 여기가 거짓된 길인가? 한번 가봅시다 여기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네요. 좀만 더 진행해 봅시다. AP를 소분해서 한번 가봅시다. 뭐 미궁 다 열어서 뭐 손해 볼 건 없으니까. AP 10씩밖에 안 들어가는데 자 계속 뭔가가 뭔가 조그만 동물들 소리 뭐 발톱 소리 막 이런 거 들린다고 하네요. 사과 주네. 아 이것도 크지. 사과도 또 야미냐미한. 또 세 명으로 들어가. 근데 바삭하야? 바삭하면 여기서는 바삭하면 여기서는 그래 여기선 캐스터지 아니요 그 스토리까지 대해서는 아직 얘기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아유 귀여운 소동물이 있네 귀여운 소동물들이 있네 한번만 기 아르란데요. そんなに欲しいんですか? わなだ! こんなのがいいんですね? 최종은 정신이 나갔는데 저? 어서 네가 왜 죽어? 아 이거 또 안 했어 디버프 힐링
체력이 99,999네요. 굉장히 많네. しょうがないから打ちますよ。これが私の情欲を呼び起こす愛の矢、カーマ三毛花。最上に近い勝利だけど。 방금 전까지 오버 차지를 했을 때 딜이었죠. 여긴 아예 소멸되네. 그래서 여기 일어서 이걸로 써가지고 또 이렇게 쭉쭉 올라가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사과나 핥으면서 여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저는 좀 이르지만은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죠. 바롱바롱.